안녕하세요. 팔레온 보건정기 판별 준비에 함께 되는 겁니다. 2023년 11월 1일자 팔레온 보건사 타인 소유 토지와 집합 건물 소유자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1282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대지의 지분 소유자고 피고는 그 대지 위에 있는 집합 건물 그 중에 이제 구분 소유자가 이제 피고입니다. 파기 환송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시죠. 이 전북은행은 2000년 4월 3일과 2001년 3월 22일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다가 근저당권을 취득합니다. 피고 웅영개발은 2001년 12월 18일 이 사건 토지에다가 64개의 점포의 집합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고 12월 30일 날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다가는 임차권, 대지권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토지의 소유주가 웅영 개발인데 이거를 이제 근저당이 붙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이 설정되는데 대지권을 소유권 대지권이 아닌 임차권 대지권으로 한 겁니다. 이 전북은행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임의 경매 절차에서 44%의 지분이 먼저 매각이 됐습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2009년 9월경하고 2009년 11월경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취득해서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64개 점포가 쭉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대지권은 소유권 대지권이 아니라 임차권 대지권입니다. 그 소유자는 여전히 웅영 개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근저당까지 설정된 상태였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전북은행이 1차 44% 지분을 이제 경매를 하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가 이 44%의 지분을 먼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유권 대지권을 갖게 된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임차권 대지권을 갖게 됐는데 전북은행은 나머지 지분 56%에 대해서 다시 임의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하고 A라는 사람이 28%씩 매수해서 매수를 경매가 되면서 임차권 대지권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구입했던 구분 소유자들은 대지권을 가지고 소유권 대지권을 가지고 됐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은 경매를 못 받았기 때문에 원고와 A가 28%, 56%를 가져갔고 이 사람들은 임차권, 대지권이 경매가 끝남으로 해서 말소가 돼서 결국 이 사람들의 구분 소유자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지권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 A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고 결국 원고들이 38%의 지분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18%는 피고들 여러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18%를 매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각자 나눠 가진 거죠. 이 피고 4와 피고 운영 개발을 제한 나머지 피고들의 대지 지분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44% 사람들은 자기의 44%의 대지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건물이 64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64분의 1 안 되고 뭐 128분의 1, 뭐 이런 아니면 뭐 256분의 1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 4분의 1째는 자기가 원래 전체 대지 중에 64분의 1을 가져가야 되는데 64분의 1이 안 되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만을 갖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구분 건물에 소유권, 대지권이 없는 경우 없고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집합 건물의 대지 일부가 구분 소유자 소물이 아닌 제3자가 갖고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건물 64분의 4개이지만 그 중에 30개, 그러니까 44%는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을 상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안 되고 대지 소유자는 이 전유 부분, 자기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한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요거 예외를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예외적으로 매우 근소하게 부족해서 신의 성실을 원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분양 당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승계한 경우, 계속 사용하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령 제3자가 집합 건물의 대지 일부를 소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당이득 청구 시에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원심이 전유 부분 연적 그래서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 시 적정한 지분 64분의 1 지분만큼을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128분의 1만 가지고 있었다면 2분의 1, 요 정도의 비용에 대한 부분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전유 전체 비용에 따른 차이면 인정했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한 겁니다. 이 집합 건물을 매수할 때는 소유권, 대지권 등기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통상 그 이제 건물의 등기만 확인하고 건물의 그 등기에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 나와 있는 게잘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소유권, 대지권의 지분 비율이 전유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집합 건물 그 건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전체 토지의 비율에 따라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대지를 사용되는 토지 각 필지가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최근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주상복합 이런 데서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시행사가 근저당권을,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못해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렇게 소유권의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드문 거 아닙니다. 이럴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미분양 시에. 특히,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가 들어갈 때는 소유권 등기가 없었는데 시행사가 아 이거는 분양이 완료가 되면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안돼 있다가 결국 미분양으로 시행사가 쓰러져 버리면 결국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 버리거든요. 실행이 되면 이 사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토지권 대지권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경락을 안 받으면 나중에 이거를 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락을 받아서 그 대지권 지분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걸 받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부도나도 끝났기 때문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건물이라도 지키려면 반드시 그 소유권 대지권을 경락에 반드시 참가해서 아까 이 사건을 보면 44% 지분을 먼저 취득을 했죠. 그런 것처럼 꼭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